저는 지금 분노의 출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에 제 모닝 리뷰를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모닝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썬루프 있는 모닝을 처음 봤거든요. 얘는 썬루프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옆에 안경집도 달려있고요. 원래 모닝 여기 옆에 안경집 달려있나요? 여기 게다가 어머 2,000원도 들어있고요. 또 얘는 엉뜨도 들어오고 핸뜨도 들어오는 아주 갓성비 모닝인데 지금 14만 키로를 달렸습니다. 아, 저 먼저 갈게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엉덩이가 따뜻해서 내리기 싫어요. 잘 잤어요? 오늘 작업할 차는 지바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지바겐을 신차 검수할 건데 이건 이미 신차 검수가 다 끝난 촬영이거든요. 대표님이 다 하셨는데 제가 신차 검수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해 보시겠다고 스티커를 다 떼셨어요. 그 빨간색 확인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데다가 붙이면은 통과고 아니면은 탈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차 검수를 해볼 예정이에요. 이거를 보시면요, 이렇게 실기스가 보이시나요? 이거가 어디서부터 난진 모르겠지만 얘를 체크해뒀고요. 살짝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이게 순정이어도 이렇게 도장할 때 먼지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좁쌀통 같이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냥 차주분이 알고 계시라고 이런 거를 체크해뒀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 두 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연기를 못 한다고 구박을 하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연기 연기학원 찾아보려고요. 아니 연기 MBC 아카데미 들어갈 거예요. 얘는 라이트랑 주유구랑 사이드미러랑 도어 컵이랑 엣지 기본 생활보호 들어가고요. 그리고 트렁크 리드는 아니에요. 트렁크 리드가 할 수 없게 생겼어요. 일단 작업이 여기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돌아서 갈게요. 먼지를 한 번씩 쓸어 내려줘야 합니다. 물 뿌리는 이유는 먼지가 정전기가 일어나지 말라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뭐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튀어나와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 어색해하지 않아요? 지금 인중에 땀 나는 것 같은데 저 나름 그래도 쑥스럽네요. 참
지금 땀 엄청 나는데 인중에 막 땀 고여 있는데 카메라 지금 15cm 앞에 있다고요. 다 해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그 이상한 육첩반상, 아 이상한 건 아니고 백반에 시켜 먹었잖아요. 저희 이렇게 던전을 지나서 오면은 식당이 있답니다. 이번에 식당이 공사가 끝나가지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여기에 저쪽에서 우리 사장님 앉은 자리에 이건 누가 놓고 갔어?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없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거를 안 찍으셔가지고 이게 PPF 필름은 본드가 터지면 흰색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흰색 차는 본드가 터져도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솔직히 검정차보다는 덜 신경 써서 막 해도 되는데 이렇게 검정차 같은 경우에는 좀만 본드가 터져도 엄청 티가 나기 때문에 고도에 숙련된 기술자가 시공을 해야지 본드가 터지지 않고 아주 잘 됩니다. 아시겠죠? 실장님! 네? 검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좀 저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조금 지나면은 티가 많이 안 날 것 같은 친구인데. 아, 네, 괜찮아요. 아, 괜찮은가요? 이 정도면 합격인가요? 네. 네, 커팅 들어가겠습니다. 들으셨죠? 이제 커팅을 조지면 아무 소용이 없단 게로. 5시 반인데 이제 유리막이랑 가죽 코팅하고 빨리 출고를 할 거예요. 6시 반까지 캐리어가 오기로 해서 이번에 유리막 올라가는 제품은 밸런스 9하고 저희 샵하고 콜라보한 그래핀이라는 유리막 코팅제예요. 이게 세라믹 코팅 최상급이어서 아무튼 집하겐에 걸맞는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이번에 이 아이로 유리막 코팅을 하고 가죽 코팅까지 하고 6시 반에 맞춰서 빨리 출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자분께서 유리막 코팅할 때 장갑을 끼고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인체에 흡수가 되면은 엄청 유해하다고. 그래서 수연이 언니가 라텍스 장갑을 어디서 꺼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끼면서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엄청 듬뿍듬뿍 뿌려가면서 발라요. 발라주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앞에만 발랐는데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튼 미끈미끈해지고 색깔을 더 진하게 만들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죽의 변색을 만들지 않는 아주 좋은 가죽 코팅제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 데미지 쉴드라 했나? 그렇대요. 아무튼 저도 공부가 아직 필요합니다. 네. 이러고서 얘를 닦아주고 이렇게 3번 반복을 해야지 가죽 코팅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1회 하실 수도 있고 2회 하실 수도 있고 3회 하실 수도 있는데 할 때마다 돈이 추가돼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밀고 있는 목구지션인데요.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거. 이렇게 메모리 펌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막 쥐어 짜면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올라와요. 가죽도 아주 좋은 거여서. 이게 컬러가 네 개가 있어서 막 베이지 시트, 약간 회색빛 또는 좀 그런 시트 색깔도 있으니까 뭐 시트에 맞춰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거 아무튼 하시면 저희가 선물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번에 이벤트로, 구독자 이벤트로 이 목쿠션을 선물 드릴 예정이에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자막으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다 이렇게 흘러주고 이렇게 하면은 바가를 자면서 자율주행 해야 돼. 이제 테슬라 사야 돼요. 일단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장갑이 안에 보이시나요? 물에 젖어 있는 게? 흐른다 흐른다.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손에서 지금 폭포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뭔가 왜 저거를 찍어요? 지금은 지박엔 출고하고 있는 건데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다시 녹음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모든 거를 다 하고서 이제 출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쟤는 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